블라인드 심사룸으로 이동을 시작해 주세요. 버터 향이 제법인데요? 이게 좀 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 버터 향, 이 풍미가 이분하게 좀 풍미도 있고 이제 먹어볼까요? 야, 이거 쌀이네? 원래 쌀빵이 되게 쫄깃한 맛이 없고 식감이 막 좋지 않... 되게 쫄깃하고 야, 이거 재밌네. 보류입니다. 도저히 못 고르겠어가지고 쉽지 않네요. 신상 프로파일 연구소의 프로파일러 김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단서 검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상의 맛을 좀 느껴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버터 향을 제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먼저 맛 검증부터 해봤습니다. 저희 신제품 어떠셨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빵만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빵을 먹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희 이번에 캠페인 슬로건이 좋아하는 걸 더 기분 좋게, 좋아하는 걸 더 기분 좋게 이거든요. 아, 그럼 좋아하는 걸 더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베이커리의 기본인 맛과 제품력을 한껏 끌어올려서 기분 좋게 즐기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기분 좋은 건 딱 여기까지고요.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자, 추구미 뜻 다들 아시죠? 아, MC님, 이래봐도 저희 MG예요.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상 프로파일 연구소는 그렇게 1차원적이지 않거든요. 자, 아름다움이 아니죠. 쌀입니다. 기분 좋은 빵들이 쌀가루를 활용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뚜레쥬르에서는 쌀베이글 3종과 소금버터 식빵까지 총 4가지의 신제품이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요. 국내산 가루쌀과 쌀탕종과 쌀 발효액으로 적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탕종과 발효당, 이게 뭐예요? 제가 개발한 쌀탕종은 국내산 쌀가루, 가루쌀과 찹쌀가루를 혼합해서 물과 호화시킨 방식이고요. 이거를 반죽에 투입한 경우에는 안에 수분 함량이 높아져서 오랜 시간 동안 촉촉한 식감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쌀 발효당이 있는데요. 뚜레쥬르에서 특허 출원까지 완료한 원천 기술입니다. 쌀 본연의 은은한 단맛을 가진 천연 감미료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단맛이 난 거였군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두고 굳이 가루쌀을 선택한 이유, 도대체 뭔가요? 맞아요. 밀가루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빵을 만들 수는 있지만 국내산 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한 이미지와 뚜레쥬르의 핵심 가치 건강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침 정부에서 국내 쌀 소비 증진을 위해서 가루쌀이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뚜레쥬르도 지역 상생을 함께 하기 위해서 뚜레쥬르만의 건강한 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뚜레쥬르 신상은 건강하고 기분이 좋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단서 바로 이겁니다. 뭔지 이제 감이 딱 오시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바로 감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소버식빵의 버터홀입니다. 대박! 그 구멍의 정체는 프랑스산 이즈니 버터가 머물렀던 공간입니다. 저희 뚜레쥬르가 소금버터롤 맛집인 건 알고 계시죠? 너무 유명하죠. 장점을 모아서 재해석한 제품이 이 소금버터 식빵입니다. 그래서 버터 풍미로 고소하게 밑바닥면은 토스팅돼서 바삭하고 짭짤하게, 그리고 안에는 탕종이 들어가서 쫄깃하고 촉촉하게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바닥면을 드셔보세요.
아 이게 식감이 네. 다르구나 네. 전체가 이 부분이 아주 꿀맛입니다. 자 버터를 아낌없이 넣어서 풍미를 끌어올려 하는 건 좋은데 빵이란 게 그 특히 버터가 들어가면 갓 나올수록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좀 손님들은 좀 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뚜레쥬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불어 아닌가요? 맞아요. 뚜레쥬르는 매일매일이라는 뜻인데요. 뚜레쥬르는 그 이름에 걸맞게 매일매일 매장에서 매일 아침 빵을 굽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시던지 따뜻하고 건강하고 맛있고 기분까지 좋은 빵을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역시 마케팅팀의 전후좌우 방어력 참 대단합니다. 뭐 두 번째 단서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마지막 단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1은? 2. 2, 4? 8. 이 5는? 10. 바로 그겁니다. 뭘까요? 십장생? 십장생. 발음 잘해주셔야 됩니다. MC님의 얼굴의 점수? 100점 만점 아니죠? 10점 만점? 아주 훌륭합니다. 정답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 알았어요. 김수현 배우가 2015년 이후에 10년 만에 뚜레쥬르 모델로 돌아왔어요. 틀렸습니다. 제 얼굴이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자면 왜 또 김수현 배우죠? 김수현 배우님을 보면 탄탄한 그 연기력과 성실함으로 본인만의 영역을 넓혀왔잖아요. 그 이미지와 기본을 지키면서 끝없는 변화와 성장을 했던 뚜레쥬르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광고 현장에도 다녀왔거든요. 뚜레쥬르 기본 좋은 빵과 김수현 배우의 만남! 현장 검증!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넘버원 베이커리 뚜레쥬르의 모델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금 버터 식빵은 참 고소하고요. 쌀 베이글은 쫄깃한 매력이 있습니다. 스케줄하면서 간편히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한 조각을 선물하는 뚜레쥬르. 앞으로 뚜레쥬르와 건강하고 맛있는 순간들을 함께 해보세요. 와 이거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기분이 그냥 막 좋아지는 영상이네요. 좋아하는 걸 더 기분 좋게 좋아하는 걸 더 기분 좋게 이게 그냥 확 와닿아요. 인정 인정 10점 만점에 10점 제 얼굴도 10점 10점. 야 역시 뚜레쥬르 생존하셨습니다. 맛없는 음식으로 배부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뚜레쥬르의 기본 좋은 제품들은 기분이 나쁘다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신상 프로파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저기압일 땐 기본 좋은 뚜레쥬르 빵 앞으로! 자, 오늘 두 분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신제품을 직접 사우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이번에 개발한 기분 좋은 신제품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뚜레쥬르에 대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이커리의 기본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뚜레쥬르의 핵심 가치를 사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되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시즌에도 김수현 배우와 함께 멋진 제품들 준비해놨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달에 CJ 더 멋진 신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